오늘은 송정구 역사자찬 내에서 예초기를 풀을 한번 깎아볼까 합니다. 저한테 그 예초기 끈을 대해서 사용법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내좀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저 앞에 나가서 예초기에 지금 줄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도 없는데 제가 줄을 한번 낀가 보겠습니다. 끝난 미리 한발반 정도 끊었습니다. 한발반 정도. 자, 요 예초기를 하나뿐 낀 건데 보면은 한 손만 짧고 한 손만 길게 들어갑니다. 그렇죠? 한손 짧고 한손 길게 들어갑니다. 그다음 차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좌측편에 내에서는 긴글을 넣어주고 우측에서는 단글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다 넣어주세요. 그럴 때안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. 요두 개를 다 같이 이렇게 엉클리면 안 됩니다. 엉클리면 안 되시고요. 여기서 똑같이 접고 근데 아까 낀거 줬을 때는 이런 거낀거 주지만은 감아둘 때는 기계 반대로 와서 이렇게 당겨줍니다. 살짝만 당겨주면 됩니다. 너무 심하게 당겨주지 마시고요. 너무 심하게 당겨주게 되면은 요 예초기 자체 내에서 이줄 자체 내에서 나중에 줄이 흔들렸을 때 잘못 안 빠져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의하시고 그렇게 돌려주세요.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짧고 길고 요만큼 지금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짧은 선만 놔두고 긴 선을 한번 더 돌려보세요. 한번 더 돌려주면 거의 마찬가지로 나오죠. 바로 이 점입니다. 바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은 자꾸만 저 인데 많이 묻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래 해드릴 때, 그러고 이제 이걸로 지금 한 풀을 삐보겠습니다. 잠시 조금을 한번 삐보겠습니다.
이렇게 그늘로 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반면에 한 가지 단점은 한 가지 딱 장점이 있습니다. 한 가지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많이 좀 위험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외출기를 오래 잡아서 그 요령을 알아서 돌을 많이 안 튀게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안전 장구를 꼭 필히 착용을 해주시고요.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살력은 여기서 이만큼 듣도록 하겠습니다.